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. 선우 씨는 어때요? 잠깐만요. 왜? 무슨 하자라도 있습니까? 저 이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겠어요? 글쎄요. 알다시피 연말이라 일감이 밀려나서 왜 시간이 좀 없는데?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뮤직박스 아이템은 어차피 자네가 낸 거니까 내일 싱가포르 출장은 선우 씨 자네가 다녀와. 내가 특별히 추천한 거야. 오후 7시 반 비행기니까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. 어서 오세요. 혼자 계신가 봐요? 네. 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에 길 건너 성당에서 만나고 싶습니다.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김선우.
김선호입니다. 많이 기다렸습니다. 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한다고요. 저 내일 모레 서울에 도착하기로 되었습니다. 내일 모레 7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? 저 플라자 호텔 아세요? 거기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나요. 예예 예, 내일 모레 저녁 7시 스카이 라운지에서요.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, 진 씨. 김선우 씨! 감사합니다. 대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세요! 여인 만나러 가는 갑서이? 아니 선임 얼굴을 본께로 한석봉이 글씨 틀어다가 딱 나 지금 여인 만나러 간다 하고 소주 부르면 되고. 근데 차가 많이 막혀요. 그게 말이요. 그러니까 오늘이 보통 날은 아니긴 아닌께. 뭐? 아, 재수없게 웬 비가 오고 지랄이지, 지랄이.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지입니다. 저 스카이 라운지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. 지금 위에서 인지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올라갈 수 없습니다. 이렇게
추락한 두 사람 어떻게 됐나? 경고한다. 사망 확인했습니다. 아직은 어제 3도랑의 현장에 남아있고 다양한 건물밖에는 잠잠 경계하고 있더라. 체크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